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저 소다맘 오늘도 예쁘른에 왔습니다. 지난번 제가 유럽 제라늄 영상에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고 있네요. 여전히 유럽 제라늄의 인기가 대단하답니다. 정말 저도 제라늄을 잘 몰랐는데요. 요 아이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 있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지피 식물인 지소니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며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이가 바로 청아 지소니입니다. 어때요? 꽃이 정말 예쁘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많은 분들이 지소니, 지소니. 그래서 저는 지소니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특히 다른 지순이보다 꽃이 많은 게 이 아이의 매력인 듯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15cm 포토인데 이렇게 아이가 이게 지금 나무 한 그루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굉장히 밥도 많고, 굉장히 크죠? 줄기를 보면 왠지, 가녀리다 그래야 될까요? 야리야리게 생겼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야무지게 생겼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아지소니. 또 요아이의 특징은, 굉장히 성장이 잘 되는, 잘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또 대품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요 아이는 쉽게 대품을 만들 수 있는 게또요 아이만의 장점이고요. 꽃도 계속 온도만 맞으면 계속 꽃을 볼수 있는 게또 하나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오래 볼수 있다니까. 그러니 청아지손이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건가 봐요. 그죠? 정말 볼수록 너무 예쁘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꽃은 예쁜데 나는 왠지 좀 지저분해 보여서 별로야. 근데 얼마든지 또요 아이 단정하게 또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또 지저분해 보인다 싶으면 잘라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주면서 키우시면 요 아이는 얼마든지 자르면 자를수록 밥도 많아지죠? 밥이 많아지면 어때요? 꽃도 그만큼 많이 볼수 있는 게 요아이의 또 하나의 또 특징이랍니다. 청아지손이 정말 예쁜 듯해요. 아니 예쁘고 예쁘고 정말 매력 있습니다. 요아이는 월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따뜻한 남쪽에서는 겨울에도 노지에서 키울 수 있지만 중북부에서는 겨울에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아이를 화분에다 심으시는 거예요. 화분에서 심으셔서 가을까지 추운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노지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이 아이를 키우시다가 겨울이 올 때쯤 베란다로 들이시면 베란다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베란다에서 또 예쁘게 키우시면 됩니다. 꼭 중북부에 계시는 분들은 꼭 화분에다가 심으셔서 이 아이를 예쁘게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아 지손이 매력 있습니다. 요 아이는 와인컵 지손이라고 합니다. 꽃이 정말 예뻐서, 꽃을 보고 고상함의 극치라고 할 만큼, 요 아이가 이렇게 예쁘고 멋진 아이입니다. 와인컵 지손이는, 꽃이 와인컵을 닮았다고 해서, 와인컵 지손이라고 불려질 만큼 정말 예쁘죠? 지소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강한 야생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와인컵 지손이는 꽃 색깔 좀 보세요. 꽃 색깔도 정말 색감도 선명하죠. 어찌 보면 꽃 색깔이 진해서 촌스러울 만도 한데 요 아이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와인컵을 닮았나요? 색감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죠?
아, 꽃 속에 또꽃 세상이 있는 와인 겉지선이 정말 예쁘죠? 요 아이는 꽃을 보면 볼수록 정말 우아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아요? 어, 정말 고급스러울 만큼 이렇게 예쁘답니다. 요 와인컵 지선이는 아, 굉장히 강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병충해도 없다고 합니다. 요 와인컵 지선이는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꽃을 오래오래 볼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와인컵 지선이랍니다. 꽃대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오래오래 꽃을 볼수 있는 매력이 있는 이 와인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인컵 지선이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월등히 100% 월등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배수만 잘 되면 이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마당 어느 곳에 놓아도 일단 배수만 잘 되는 곳이라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도 이 아이는 여름에도 그 뜨거운 햇빛에서도 잘 살고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일단 배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를 두어도 어디에 두어도 잘 사는 요 와인컵 지선이 나무 그늘에서도 일단 배수가 잘 되는 곳이라면 나무 그늘에서도 요 아이는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또 특히 요 아이는 또 베란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거든요. 베란다에서 와인컵 지선이를 키우는 영상을 보면 정말 멋지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식물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줄기가 이렇게 끝없이 뻗어가는데요. 90에서 1m 넘도록 이 아이 줄기가 이렇게 뻗어간다고 합니다. 줄기 마디마다 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 꽃말 또한 끝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꽃을 끝없이 보여줘서 아마 끝없는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아, 요 와인컵 지선이 정말 매력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요 아이는 뉴질랜드 지선이 또는 아게보 지선이라고도 불려지는 아, 요 아이 꽃좀 보세요. 정말 꽃이 너무나도 예쁘답니다. 아, 저렇게 이파리 뒤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마치 수줍은 새색시 같은 기분이 나네요. 이 아이도 월동이 아주 잘 되는 아이예요. 100% 월동이 되는 아이라서 노지에 심으셔도 되고 베란다에 심으셔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요 뉴질랜드 요 지손이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는 반 그늘에서도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일조량이 부족하여서 이런 아이들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셨다면 요 뉴질랜드 지손이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사계절을 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도 쉬엄쉬엄 일을 하듯이 요 아이도 겨울에 한 계절은 좀 쉬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쁜 꽃을 많이 또 보여줄 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쁜 뉴질랜드 지손이 한번 키워보세요. 아, 여기 요 아이는 애기 지손입니다. 아, 정말 이름도 애기 지손이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라서 애기 지손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꽃대를 한참 물고 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정말 꽃이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지피식물 지손이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정말 예쁘죠? 정말 하나하나 다 아이들이 매력 있습니다. 정말 다 데려오고 싶을 만큼 다 예뻤답니다. 우리 님들 한번 지선이 품어 보세요.
없이 제 영상을 찾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님들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꽃들과 함께 힐링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